있어요. 아니, 부순간 씨의 뭐 편지와 선물 이런 거 받으셨잖아요. 근데 뭐가 제일 고마웠고 감동이었는지. 일단은 변하지 않았더라고요. 그 연습생 시절 때 봤던 그대로 굉장히 좀 착한 그 모습 그대로 있었고. 그리고 열심히 하고. 네, 진짜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일단 너무 와가지고 인사 너무 예의 있게 잘해주고. 그리고 와서도 재밌게 분위기도 좀 좋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선물을 얘기해도 돼요? 저희 이제 문 닫고 대기실에 있는데 승관이가 인사하러 왔대요. 그러더니 갑자기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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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어요. 어, 최고죠. 센스. 와, 진짜 최고. 깜짝 놀랐어요. 저 그 샴푸라는 노래 진짜 저 알아요. 네. 이거. 근데 그러면서 직접 부르면서 샴푸를 딱 그 인트로를 부르면서 들어오더니 아, 최고다. 진짜. 한 명씩 아. 직접 다가가고 그걸 또 샀대요. 어, 좋은 걸 또 좋은 아. 브랜드를 샴푸를 사갖고. 네. 샴푸를 그래 선물하고 저한테도 자랑하셨어요. 지금 선물하고 왔다고. 아니 진심이세요 그러면, 정말. 그러면 그때 빰빰빰 이걸 영상을 찍었어야죠. 아, 찍은, 거, 찍은 거 있어요. 진짜 아, 있어. 저한테는 없는데 네. 누군가가 찍었어요. 어, 아, 나중에 어, 공개할 거예요. 네, 공개할 거예요. 매니저가 어, 찍었을 거예요. 정말 아마. 방송 나간 다음에 제발 좀 제발 좀 부탁해드려요. 예. 와 어떻게 그렇게 귀여울 수가 그래. 아, 센스가 아니, 카드 내용이 또 네. 엄청 진심이고 굉장히 길게 썼어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너무 고맙더라고요. 아니 애프터스쿨 컴퓨터맨 무대 나오는 거 보면 아실 테지만 네. 부승관 씨 리액션이 짱이죠. 네. 아, 그냥 사람이 약간 저렇게 눈이 울망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울망하게 보고 계세요. 예, 네, 방송으로 확인해 주세요. 아, 네. 네, 부승관 씨는 진짜 최고의 보컬인데 재밌는 건 최고의 예능이냐. 진짜 맞아. 최고야. 네. 진짜 최고예요. 여러분 멋있어요. 많이 기대해 주시길 네. 바랍니다.